안녕하세요, 바비입니다. 이번에는 글러브를 작업하기 전에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, 네, 주인공은 이 녀석이에요. 금장글씨니까 일본 옵션 오더겠죠? 미즈노? 근데 이 녀석을 딱 보면 상당히 이쁘죠? 예, 깔끔하고 아주 이뻐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, 이 녀석은 바닥이 아주 넓은 녀석인데 바닥을 깨끗하게 피고 길을 들이려고 하니까 손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. 예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이렇게 글러브를 꼈는데 이 녀석은 바닥이 넓다 보니까 손하고 바닥하고 밀착감이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낀 상태에서 글럽칠을, 바닥이 안 오게 글럽칠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만 글럽칠이 돼요. 아직 부드러워지지가 않았으니까 이렇게만 글럽칠이 되는 상태에서 글러브를 빼보면 손이 이렇게 넓은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넓은 모양에서 글럽칠을 하는 게 불편한데, 비교적 상대적으로 글러브가 바닥이 좁은 글럽들은 좁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밀착성이 좋은 글럽들은 손이 글러브 안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을 글러브를 빼도 이렇게 손이 아까처럼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한 요 정도로만 벌어져서 편하게 글럽질을 할 수 있는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이렇게 바닥에 좀 강도가 좀 다르고 뭐 이런저런 차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, 그래서 너무 이쁘게만 길을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길을 잘 들이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, 글러브가. 네. 그래서 이런 거를 길들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. 아, 바닥이 우는구나. 사용하기 위해서 바닥이 울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. 그 얘가 그런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은 아니고, 얘가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오사카 미즈노 매장 가서 찍은 거거든요. 찍었을 때 니오카가 바닥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네.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그 움직임을 위해서는 어떻게, 예, 그런 걸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, 바닥이 우는 걸. 아무튼 이 정도에서 줄이고요.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, 어떤 식으로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, 네,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길을 들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